앱이 엄청난데? 여기가 나프나가 밀림이에요. 세이브하고 가면 좋았을... 뭐야, 상자가 열려있어. 아니, 누가 나무를 얹어서 상자를 털어 간 거야? 조그만 비늘을 얻었다. 해독초. 집이 있네요. 오, 캠프인가? 마침 잘 됐군. 이시의 마을이 있는 그 주변까지는 아직 가려면 머니까 오늘은 여기서 쉬었다 가자. 그나저나 데쿠 녀석이 뭐라고 해야지? 그 부유한 거리에다가 가게 따위 열고 있을 줄이야. 거기다가 부인까지 있어. 저런 녀석이 나하고 도적질 했었단 말이지. 보물을 모으고 보물을 찾아서 전 세계를 뛰어다니던 시절이 왠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 그러고 보니까 데크하고 여행 도중에 발견한 그 보물, 지금이야말로 도움이 되겠구만. 저기 일레븐, 너한테 좋은 거 줄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보물을 얻어왔던 나하고 데크의 비장의 물건이야. 이름하여 신비한 재련대. 이 녀석 위에 소재를 올려놓고 신비한 해머로 콩 치면은 무려 이게 말이지 금속의 검은 물론이고 나무의 부메랑에 천 옷까지 소재를 묻지 않고 여러가지 장비를 만들 수 있어. 대단하지? 뭐 땀 흘리면서 재련하는 거는 내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쓰고 싶진 않았지만 너라면 이걸 잘 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참고로 이 신비한 재련을 하려면 만들고 싶은 장비의 소재와 전용의 레시피북이 필요해. 레시피가 있어야 되네요. 그래, 일단은 이 레시피북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내 얘기가 끝나면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11은 레시피북을 얻었다 라고 신비한 재련 입문. 청동검의 레시피를 얻었다. 성스러운 나이프의 레시피를 얻었다. 아, 성스러운 거 아닌가? 청동인가 저것도? 하여튼 레시피북은 마을에 있는 책장이나 보물상자 안이나 그 외에도 전세계 여러 장소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봐. 앞으로는 캠프에서 신비한 재련을 할 수 있게 해둘 테니까 재련하고 싶으면은 캠프하러 가자고. 그럼 아까 전에 줬던 레시피의 소재를 너한테 줄게. 그걸 사용해서 시험삼아 무기를 한번 만들어봐. 호. 신비한 재련 그 1번 신비한 재련에서는 손에 얻은 레시피를 기반으로 얻어둔 레시피를 기반으로 소재로부터 새로운 장비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레시피란 보물상자나 책장 등에서 소재는 채집 포인트나 반짝반짝하는 곳에서 얻을 수 있으니 발견하면은 적극적으로 조사해봅시다. 재련으로밖에 얻을 수 없는 장비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어봅시다. 띠르르르딩딩딩. 지금까지의 모험에 의해서 재련 기술이 상승했다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지멋대로 상승했다고. 무기 만들기 전부. 성스러운 나이프 맞네. 200원짜리네. 청동검은 아예 팔지도 않는 비매품이야. 나이프는 솔직히 필요 없긴 한데 공격력 엄청 올라간다. 칼 이건 만들고요. 일단 동광석을 필요로 하네. 신비한 재련 그 2번 때리기나 특기의 커맨드를 사용해서 힘을 더 넣어주면은 오렌지색의 게이지가 늘어납니다.
이거를 녹색의 성공존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봅시다. 커맨드를 사용하면 집중력을 소모하고, 저게 뭐야? 저걸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그 때리는 저게 온도가 내려갑니다. 라고. 그래서, 식어버리면 그 이상, 때릴 수는 없게 됩니다. 철판을 때리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철판의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그래서 같은 커맨드라고 해도 온도가 높을수록 더 큰 힘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특기로 온도를 조절하거나 복수의 칸을 때리거나 해서 집중력을 절약하면서 만들어 봅시다. 또한 자세히 보기를 사용하면은 현재의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게이지를 모두 성공존에 모아놓고 마무리한다를 선택하면은 장비품에 플러스가 붙은 질 좋은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제조에 마비노기 같은 그런 거 있네요. 온도가 1000도네 무려. 근데 지금 이거 다 된 거 아니야? 지금 그냥 마무리하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성공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때려볼까요 한번 그냥? 특기는 없고 현재 때려. 아, 그런 거요? 땅땅땅 땅 빛나죠? 땅 땅 이러면 된다는 거죠? 자세히 보기. 저 밑에 거를 좀 더 살짝 쳐가지고 뭐 하거나 그런 거 안 되겠지? 마무리. 청동의 칼 플러스 2가 됐다라고. 오. 계속 하겠습니까? 라는데 방어구도 만들 수 있나? 레시피가 없네요. 악세사리도 없어. 악세사리가 무슨 얼굴 악세, 목 악세, 팔 악세, 손 악세, 반지 악세사리, 다리 악세사리, 기타 악세사리. 악세사리 7가지가 있네. 뭐야 이거. 여튼 되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네요. 오. 야, 병사의 검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요. 공격력이 12 올라가. 청동검. 가능하면 이 뚜껑도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네. 재련으로 어지간한 거 그냥 떼어서 할 수 있겠는데? 세이브합시다. 첫 재련 수고 많았어. 어때, 잘 만들었어? 네, 할게요. 진짜야? 첫 재련인데 대단해 11. 연습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쉰다. 재련을 한다. 기타 등등등. 자, 갑시다. 뭐야, 주변에 막 개 같은 것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데. 네, 각지를 돌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맞는 것도 뭔가의 인연. 사주세요. 비싼 부메랑 있다. 420원짜리. 여기 부메랑 좋아 보이네요. 사고 싶긴 한데 파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빤스도 팔고 있고 갑옷도 팔고 있고 이것저것 파네. 아, 부메랑 사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어. 400원 만들 수 있나? 200원만 어떻게 안 될까? 내가 만든 청동칼 228원이네. 비싸네. 마법의 병, 이건 MP 회복시켜주는 거니까 아끼고. 안 쓰는 거 중에 비싼 거 없나? 여행자의 옷 안 써. 이 나비 날개는 왜 이렇게 비싸지? 냅둬볼까? 레드 아이 이것도 비싸고, 동전도 비싸고, 이
경사의 검 이거 필요 없지. 팔아버려. 그걸 팔아버리면 두 번 다시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면은 팔기가 애매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씨앗 15원밖에 안 하네요. 개싸구려네. 왜 이렇게 싸 씨앗이. 이 누르기돌이 적절하게 비싸긴 하다. 이거 좀 팔자. 그리고 더 팔 거 없나? 여행자의 오리 35원짜리 팔아. 이제 팔게. 별로 없는데 이거 또 팔자. 하나만 더 팔자. 440원이면 구매랑 살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구매랑을 사가지고 카뮤를 주면은 카뮤가 좀 잘 싸울 거예요. 됐다. 가자. 걔는 뭐야? 끙끙거리네요 걔가. 따라오네? 파티원 됐네 걔가? 뭐야 이 걔. 무려 1레벨은 레시피북 비늘로 만들어보자를 발견했다. 비늘 방패 레시피를 얻었다. 비늘 갑옷의 레시피를 얻었다. 야 이거 장비 같은 거 살 필요가 없는데? 동광석도 막 나오고. 갑자기 파티원 되네요 이렇게. 이거 또 캠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유 없이 캠프를. 방어구. 만들 수 있잖아. 야 이거 방어력 장난 아니게 높아요. 방패랑 역시 돈 주고 안 사길 잘했어. 둘 다 만들자. 둘 다 둘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일단 쉬운 거부터 만들자. 오 쉬워 보이지 않는데? 오 빛나요? 때려줘야 될까? 으! 오버했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플러스 1이 됐네요. 오버는 안 되나 보다. 뭐야 이거? 다시치기에 진주를 두 개 얻었다? 다시치기라는 게 있거든요? 신비한 재련 4번 다시치기. 다시치기를 선택하면은 갖고 있는 장비품의 질을 상승시키는 재련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치는 장비품에 따라서 장비 다시치기 보호주를 진주간의 보호주를 몇 개인가 소비합니다. 실패해도 장비품은 없어지지 않고 성공하면은 원래 장비품보다 플러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아 강화 기능 있네요. 야, 이 망사 타이즈에다가도 할 수가 있네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이시의 대검 이런 거 강화해가지고 써먹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네요 저거. 방패나 만들자. 아, 방패를 갑옷이나. 오 많이 쳐야 되네. 이거 치고. 오 아슬아슬해. 퍼즐 같아. 오 저게 그러니까 딱 맞추면 더 좋은 것 같네 이거. 아닌데 막 쳐도 되나? 아닌데 치는 건 안 되네. 저거 저 왼쪽 가운데 저거 불안한데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땅땅땅. 오, 플러스 2가 나왔다. 이제 안 해도 돼요. 오, 이 정도면 충분히 강해진 것 같네. 외형에 반영은 안 되지만 방패 정도는 반영되죠. 오, 막 방어력 막 6 올라갔어요. 그리고 몸에 빤스 그만 입고. 아, 젠장. 빤스를 괜히 돈 주고 사가지고 100원이나 주고 사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방어력 확 올라갔죠? 8 올라갔다 이거. 좋아 좋아 좋아. 주인공 막 플러스 1 플러스 1로 막 도배하고 다니고 있네. 자, 이제 한번 모험을 떠나봅시다. 이거 되게 흥미롭다. 재련에 미니게임이 있다는 거. 댕댕이 여전히 따라오네요, 이거. 댕댕아, 우리 일로 갈 건데? 아, 막혀있네. 어, 이거 참 심하군. 다리가 부서져 있어. 건널 수 없을 것 같네. 어쩔 수 없구만. 건너편으로 갈 방법이 또 없는지 주변을 찾아보자고. 이러면 일방통행이죠, 뭐. 이런 거 동굴 아니겠지, 알고 보면. 해독초. 영문모를 뿌리. 이게 다야, 이쪽은? 조그만 메달. 이 뿌리에 뭔가 해야 되나? 신비한 형태를 한 뿌리에 11의 손에 상처가, 손에 상처라고 해야 돼? 흉터가 반응하는 것 같다. 손을 들어보겠습니까? 라고 들어봅시다. 11은 뿌리에 손을 들었다. 11의 손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야, 이거 파엠에서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파엠 이프에서 왕족만이 어쩌고 하는. 뭐야 이거. 나무를 베러 가자. 나는 나무꾼. 숲의 숲의 연인. 아니? 어제 막 고쳤던 다리가 두둥강이 났네.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누구야 이런 심한 짓을 한 녀석은. 오, 샤샤. 샤샤는 짜장. 그건 나 장난꾸러기 데빌이야. 모처럼 망가뜨린 다리를 고치게 놔둘까 보냐. 이거라도 먹어라. 장난꾸러기 변신 빔. 빔. 아, 그래서 개가? 키키키, 장난 대성공이야. 나무꾼을 개로 만들어버렸어. 역시 난 천재 아니야? 자, 그럼 다음엔 어떤 장난을 칠까? 아니, 이 개한테 이런 비밀이. 그러고 보니까 이 보물상자 텅 비었었지? 그럼 다음은 이 보물상자 안에 숨어서. 막 이런 게 보이네요. 지금의 광경 대체 뭐야? 라고 카뮈가. 11, 너 이 빛나는 뿌리에 뭔가 한 거야? 정말 이 멍멍이가 나무꾼 아저씨였던 거야? 이런 감옥을 나오고 나서 이상한 일만 계속 일어나고 있어. 용자님하고의 여행은 지루하진 않을 것 같네. 뭐 어찌되었던 다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 마을에서 이 숲에서 나갈 수가 없고
11, 아까 전 광경이 진짜라면 이 몽몽이가 다리를 고칠 수 있는 나무꾼일지도 몰라.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 용자님? 몬스터가 들어간 상자는 강 근처에 있었으니까 왔던 길을 돌아가서 찾아보자. 아, 걔는 안 따라와 이제. 뱅뱅아. 그냥 나무 멍멍이로 살아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새로운 친구 콜렉트 매니아. 50종 이상의 아이템을 모은 자에게 주어진 친구. 자, 이 상자였죠. 아까 왜 열려있나 했더니 그런 거였어. 캐캐캐캐 왔구나, 왔어. 두두두둥. 짜자자 짜잔. 나는 장난꾸러기 데빌이다. 휴. 카뮤가 그래서. 아니, 리액션이 이렇게 나쁠 수가. 그러면 이걸로 깜짝 놀래게 해주마. 간다. 피했어요. 어이, 뭐야, 그걸로 끝이야? 좀 더 놀래켜보라고. 뭐야, 이 건방진 놈들. 그러면 이번엔 내 힘으로 깜짝 놀라게 해주마. 간다. 오, 생긴 거 봐. 힘이라고 해봤자 뭐. 가라, 화염배기. 카뮤는 슬라임 블로우가 있는데 그럼 벌써 먹고. 오 데미지. 저 새로 산 부메랑 아니었어? 쓰레기 같네, 부메랑. 기라를 외쳤다. 11 데미지, 전체 11 데미지. 뭐 이 정도까지는 아직 버틸만 하죠. 부메랑 화염배기. 죽을 때가 되지 않니? 오, 아파. 한 번 더 화염배기. 되게 오래 버티네. 죽어 이제 그만. 안 죽어? 11 10 데미지. 슬슬 위험한데 우리? 도구 하나 쓸까? 약초. 주인공은 살고 봐야지. 화염배기. 아직도 안 죽어요. 11은 방패로 공격을 튕겨냈다. 11 되게 대단하네. 막 튕겨내기까지 쓰고. 부메랑 죽어라. 이 피가 몇이야 대체? 안 죽어요. 호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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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미. 오케이, 기라 날라오고요. 17 데미지?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세? 방어하자, 방어. 화염배기. 오, 안 죽어, 이 녀석 봐. 카메가 존에 들어갔다 라는데, 들어가봤자 지금 할 게 없는디? 화염배기. 너 뭐 약초 남은 거 없냐? 없어요. 약초도 없어요. 주문도 없고, 이 망할 쓸모없는 놈이고. 구매랑 던지기. 화염배기. 아니, 이거 언제 죽어 대체? 왜 이렇게 안 죽어? 호임이 들어갔다. 연계, 연계. 연계라고 떴네요, 이거. 야, 이거 그 3D일 때 봐야 되는데, 연계. 11 카뮤 합쳐서 섀도우 어택. 카면 아무것도 없지? 연기하면은 누가 연기를 할지 고를 수 있구나. 카뮤가 섀도우 어택을 하고 11은 그냥 평타를 치자. 연기 섀도우 어택. 오, 54 데미지 잡았어. 경험치 100이나 주네. 레벨업. 전투가 너무 심심해. 이럴 수가.
내 쪽이 졌다! 어이, 여행객분들! 저주가 풀렸네요. 설마 당신, 아, 그거 멍멍이야? 왕! 아니! 그래! 내가, 나무꾼인 만푸쿠야. 안나. 너희들 덕분에 인간으로 돌아왔어. 이야, 고맙다는 말만으로는, 내 마음이 풀리질 않아. 뭔가 내가 도와줄 거 없어? 그래서, 도와줄 거라. 아, 있지. 저 몬스터가 부셔버린 다리를, 얼른 수리해줬으면 하는데. 그거라면 간단하지. 다리의 수리 끝날 때까지, 내, 오두막에서 쉬었다 가면 좋을 거야. 이거 장비 만들길 잘했다. 안 그러면 빡쳤겠네요, 이거. 벌써 고쳤어? 야, 미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부서진 다리는 내가 이렇게 고쳐놨어. 전에 몇 배나 튼튼해졌을 거야. 오, 일이 빠른걸. 그나저나 저기 있는 형씨가 나무 뿌리에 가까이 갔더니 내가 개라는 거를 개라는 게 보였던 그 얘기 말인데, 그거 잘 생각해보면은 생명의 대수라고 해야 되나? 저거 뭐라고 해야 될까? 생명의 큰 나무에 인도가 틀림없어. 생명의 나무의 인도? 그래, 나무의 인도는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자주 들었던 얘기야. 오, 뭐야 저게? 세계 한가운데에 떠 있는 커다란 나무. 그거를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곤 했지. 그 이파리 한 장 한 장에 모든 생명의 생물의 생명을 깃들게 해서 세계의 조화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의 나무야. 그리고 이 숲에 있는 저 반짝이는 나무 뿌리, 저거는 전 세계에 뿌려진 나무의 뿌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 뿌리는 선택받은 자에게만 큰 나무에, 생명의 나무에 의지를 전해줘.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신비한 기적을 나무의 이끄심이라고, 인도라고 그렇게 불렀어? 내가 아무리 뿌리한테 말을 걸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 할아버지의 헛소리라고 지금까지 잊고 있었어? 그래, 형씨, 당신 생명의 나무에 사랑받고 있구나. 머리 색깔도, 머리털도 부드럽고 정말 부럽구나. 용사는 생명의 나무한테 사랑받는 사람이란 건가? 옆에서 카뮤가, 뭐 됐어, 얼른 가자 일레븐. 얘가 사투리 쓰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애매하다. 섀도우 어택을 사용해서 몬스터를 쓰러뜨렸다. 데르카다르 언덕에 있는 교회에 있는 전사에게 보고하자. 퀘스트가 있었죠, 그러고 보니까. 갔다 갈까?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형씨 가다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은 뿌리를 찾아봐. 분명 나무의 뿌리가, 생명의 나무의 뿌리가 여행객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줄 거야. 그리고 저 머리 부드러운 형씨는 나무한테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일단은 돌아가서 MP로 다 찼네요, 피랑. 아까 전에 깨고 나서 자동으로 잔 걸로 판정해주나봐요. 아니, 레벨업해서 그런가?
에 퀘스트. 잠깐, 말은 필요 없어. 수많은 싸움을 넘어서 온 나는 알 것 같아.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온다고. 그 눈빛, 그 자세, 너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반짝임, 모든 게 말하고 있어. 연객이 섀도우 어택으로 몬스터를 화려하게 쓰러뜨렸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건가? 공투의 멋짐을 말이야. 그래서 이걸 받아줘. 그래서 금 목걸이를 얻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연계기가 있어. 주문과 특기의 조합 같은 걸로 발동하는 연계기도 있어. 그것만이 아니라 그 중에는 세 명이 존 상태가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연계기도 있다고 해. 특기나 주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동료가 늘면 늘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연계기로 늘어날 거야. 잊지 말라고, 넌 혼자가 아니야. 같이 싸우면은 활로가 열릴 거야, 라고.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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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뭐라. 야, 이거 엄청 올라가는데? 수비력에 매력에 최대 HP가 같이 올라가네요. 최대 HP 올라가는 게 크다. 아마 카뮤보다 11이 좀 피가 딸리니까 이거 11 주자 그냥. 대검 버려. 도구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작전. 어디서 그 도구 정리하냐? 도구 주머니. 있다. 도구 정리 버튼. 아무리 그냥 후진 거여도 아무리 후진 그래픽이어도 기능은 살아있는데. 정리하고 약초를 좀 나눠주자. 약초 7개. 3개를 11. 3개를 까뮤.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해독초 11 2개, 까뮤 2개. 오케이. 가봅시다. 잠복. 구매량이 13 달아요. 아파. 오, 보물을 떨어뜨렸다. 천 옷을 얻었다. 라고. 쓰레기 같죠? 오, 여기 뭐 이상한 나무 같은 거 있다. 나무 이제 처리할까? 쟤는 한 방에 죽었네. 오케이, 오케이. 잘 싸운다. 나무를 건드더니 할아버지가. 이야, 당신들 덕분에 겨우 이쪽 건너편으로 넘어올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전 행상인입니다. 아, 아까 그 사람이구나. 부메랑 팔던. 딱히 살 건 없어요. 열매. 열매 흔드니까 한 3개쯤 떨어진 것 같은데. 열매. 뭐야 이거. 빅 헤들이 나타났다. 귀엽게 생겼다 이거. 이 부메랑이 처음 적 이후부터는 데미지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맨 뒤에 적을 치는 게 나은데
그런 거 모르고 잡았네요. 아, 조절도 못하네. 보물상자에서 짐승 가죽을 얻었다 라고. 얻을만하게 생겼네. 광석이 있고요. 동광석을 두 개 얻었다. 어 뭐야, 이쪽이 길 맞았어? 잠깐만, 왜 이렇게 길이 막 좁은 데 있어? 다른 데 뭐 있어? 보물상자. 마법의 병을 얻었다. 저거 NPC 올려주는 아이템, 회복 아이템이야. 얘는 뭐냐? 놀래키기 사탄이라는데. 사탄? 별거 없죠? 인카운트률이 장난이 아니네. 쪽수가 많으니까 얘네가 좀 손가시네. 아파. 경험치 잘 주네요. 카미 레벨업. 스킬 포인트를 나누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분배할 수 있나? 6포인트, 5포인트 있지 않나? 5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거 없지는 않은데 글쎄, 저 파워풀 스로는 배우고 싶거든요. 근데 일로 가야 될 것 같다. 포인트 분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른데. 16포인트 막 들어가네. 16포인트 너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스킬이 나쁘진 않네요. 듀얼 커터라고 해서 두 번 연속으로 적 전체를 공격하는 기술. 호. 모아서 절로 가자. 테크는.